슬기로운 탈급 생활. 뭐라도 좀 하려면 막 오소소가 비가 계속 오냐. 오소코, 오소코 찾아봐 임마.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지? 오잇! 감사합니다. 하느님 왜? 저 살아 돌아왔으니까 나이스 나이스. 됐다 스태미나. 감사합니다. 서원님 할 줄 알았어. 아이 놀래라 이 씨발. 아, 깜짝이야. 누구게 누구게요? 특정자지 임마. 시청자지 누구게 누구야? 누구게 누구야 임마. 보면 안 돼? 너보다 더 골스팬이야 골스팬. 내 울트라 메디컬 키가 나왔었는데. 왜 조용하니? 개 무서운데? 어, 뚱명 대신 고마웠다잉. 넌 꼭 서우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말이라도 고마우면 빨리 서우 있는 데로 이사가. 내 말 들어봐. 진짜 결혼할 수 있다니까? 얘가 위쪽을 왜 보고 있지? 내가 못 쏜 거야, 근데. 두 마리일 줄은 몰랐네. 그 시간에 바꿀 시간을 계산을 못 했어. 어, 멜돈이 그냥 갖고 왔네.
아우, 너무 어둡다. 여이 소디맛 헛. 너네 이제 못 건너와. 여기 스폰도 있을 건데. 건너오네. 사실 여기 그냥 존버 까면은 유저 막 다 잡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 어, 너무 안 보이는데? 어, 호랑이 장가가네. 앞에 있나 보네. 뒤에 있나? 안에 있나? 아, 산 쪽에 또 저격 존버 있으면 난리 나는데. 그래픽카드, 여기 그래픽카드 나옵니다. 여기 선반이랑. 여기 안 들어왔네? 그래픽카드 안 털린 거 보니까. 그래픽카드 얼마 비싸지도 않아. 개 똥값이야, 똥값. 일단 앞에 라인, 2번 창고 라인에 유저 있는 것 같은데.
뭘 야려 임마. 니가 야리면 어떨 거야. 넌 뭘 야려. 왜 여기 맞아, 씨. 오, 이 관통된데? 세 마리 있었네. 한 마리 더 있는데. 얘 왜 여기 로그들 안 잡고 갔지? 아, 너 어디 존버하고 있나? 아, 산 쪽에. 김문주가 누구야?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뭔 소리야 갑자기. 서우인가 보고. 서우인가 보고. 이게 뭐야? 자가 면역 질환 에이즈인가? 아니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뭐지 저게? 또 여기 또 존버 있냐? 야, 면역력이 없는 거면 거의 에이즈랑 똑같은데? 에이즈도 병 걸리면 바로 죽잖아. 뚱병 가갖고 네가 보살펴줘야겠네. 그니까 빨리 가. 지금이 기회네. 지금 기회야 임마. 사람은 원래 아플 때 옆에서 이렇게 똥똥똥 해주면은 어? 어머 뚱병 오빠 나랑 결혼해요. 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 뚱명 오빠 나를 위해서 이사까지 해주고 어머 어머 뚱명 오빠. 아우 여기 같아 그만해야겠다. 아우 존나 내 카마 같아 씨. 나 남자인 척 아니 남자인 척 여자인 척 하는 남자 진짜 알지? 내가 누구 말하는지 알 거야. 역겨워 죽겠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게 안 죽어? 안 보여, 씨. 너는 나중에 답도록 한다. 알겠나? 사실 라이트하우스는 이 요새끼지 안에가 맛있거든. 근데 저 안에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야. 곳곳에 애들이 구간 존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만 나면 애들 존버해서 안 돼. 야간에는 좀 괜찮을 수 있어. 야간에 가도 돼. 틈만 나면 애들이 존버해서. 이번엔 템 좀 떴네. 그냥 나가서 잡을 걸 이렇게 쉽게 잡는 거. 아유. 야간이 더 쉽지. 왜 야간이 더? 근데 그만큼 존버도 더 많지. 아, 존버도 더 많다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긴 하지. 야간에는 열화상이 짱이지. 야간에 무조건 열화상 가는 거. 야간에 열화상 가져가면 개꿀이지. 아, 여기서 점프를 왜 했지? 비튼 놈이네. 야투경 껴도 잘 안 보이쥬? 잘 안 보이쥬? 로그 잘 안 보이쥬? 배율 땡기면 어두워지쥬? 아무 필요 없쥬? 오늘 여기 저기 똥쟁이들 존버하는 애들이 안 보이네? 불안한데? 불안하다. 불안해. 니들 로그 안 쳐먹고 뭐 쳐먹는 거야 도대체. 에니미 스팟. 아, 머리 쓰기 싫은데 또 머리 안 쓰면 뚱맹이 또 안 쓴다고 찡찡거릴 거 뻔하니까. 아, 이천이 어서 와요. 아, 피티 버려. 그만 가져가 피티. 어? 총에서 뭐 안 가져간 것 같은데? 아씨 답답해. 까라라라라라. 항상 누워줘야 돼. 왜 그러는 줄 알아? 안 누우면 뒤져. 뭔 소리야? 길 가다. 발소리? 또 존 보인다? K걸음? 이거? 이거 칸성비 2만 상점에 넘기면 만원이 이거 2만원 얼마니까 칸성비 만원? 그니까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쾌하분들이 이제 와서 막 좋은다 막 올시는 좋구나 하고 처먹을 텐데 이제. 새끼야 왜 멈불 나네. 새끼야 놀랬잖아 이씨. 어 나 새끼 진짜 멈불 나네. 위 1000달러?
와, 1,000달러 들고 다니고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한 20년 만에 본 거. 네, 이게 라이트하우스 철 때는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 라이트하우스가 팁을 주자면은 이거 세 개를 다 쳐먹고 나간다? 불가능에 가까워. 유키해부들 존나 꼬이고 시간도 안 될 뿐더러 이 안에 다 털고 위에서 다 털고 창고 안에서 다 털고 그러면은 진짜 개떡상인데 그렇게 털 수가 없어. 적당히 먹고 나가야 돼. 근데 야간에는 시체 가방 들고 와서 그렇게 털 수 있어. 뮬 갖고 와가지고. 근데 되게 루즈해. 일단 1번 3통 창고 다 털고 그 내부까지 다 털고 이 안에까지 헬기 있고 시작했고 옆에도 동그란 원 다 털고 그 다음에 여기 창고까지 털고 나가면 실제 가방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실제 가방 거의 두 개 필요해. 가지고 나가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근데 내가 두는 이 로트가 로트래. 루트가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거야. 그냥 2번 창고만 털고 나가는 방식으로 1번 창고 털고 2번 창고 위에까지만 털고 이게 제일 깔끔해. 트리지 기준에 갑자기 생각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1번 창고 털어도 되는데 보는 거와 같이 존버가 너무 많아서. 근데 1번 창고도 털 거야. 왜? 심심하니까. 근데 아까 1번 창고 갔다가 바로 존버 만났지. 양옆 존버. 근데 원래 나는 1번 창고까지 털고 나가. 근데 1번 창고가 원래 유저가 제일 많이 있어. 얘네들이 이제 쫄보라서 이쪽 라인으로 유저가 많이 오거든. 그래서 저쪽 라인, 이쪽 라인으로 유저가 잘 안 와. 쫄보라서 쫄보 애들이.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여기 바닷가 쪽 넘어가지고 이게 일로 오는 애들이 많아. 그냥 여기만 털고 나가는 거지. 쫄보라서. 한 존버 없었네. 아까 여기 양옆에 존버 같대. 양 개두들겨 맞고 죽었네. 이씨. 저 앞에도 근데 로그가 여기가 이제 그 약간 필드에 돌아다니는 로그들? 스폰을 잘해서 조심해야 돼. 아이고. 여기가 맛있거든. 여기랑 여기 주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헬기 쪽 헬기 옆에 구댕이 공사장 저기가 되게 맛있어. 라이트하우스는 좀 진짜 다른 맵에 비해 사기 맵이야. 템이 너무 잘 나와. 근데 뭐 다른 맵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다 비교하자면 랩이랑 라이트하우스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야. 아 쇼라인이 조금 잘 나오긴 한다 최근에.
슬슬 애 새끼들이 울 때가 됐는데. 하나 로그 살아 있을 텐데. 어? 죽었네? 내가 다 잡았나? 기억이 안 나네. 빨린 거 같은데? 안 빨렸나? 안 빨렸구나. 원래면은 이제 가방 들고 올라와서 여기 보면 여기 있거든. 여기로 이렇게 쭉 점프해갖고 나가면 되거든. 원래는 저기 앞에 로고까지도 먹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먹어 이제.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가면. 너무 플레이를 뛰었네. 시체 가방 가지고 와서 야간에 한번 돌아볼까? 위험하긴 한데. 라이트하우스 공략 영상도 올려야긴 하는데. 대충 막 존나 처먹었네. 경험치도 많이 오르고. 얘 아까 못 먹은 게 아쉽긴 하다. 약간 딱 뉴비 같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왕만 두바이 호텔 러시아 여자와 만두 먹기까지.